일단 우리 대주님은 네. 사주팔자애가 직성이 남달라 유달라 사주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한가정 못 지키는 사주예요.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 사주다. 그죠? 맞으면 맞고 대답은 해주세요. 또 그런 사주예요. 가정을 못 지켜. 그리고 우리 대주님 사주가 어떻게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참 깐깐한 사주야. 우리 대주님도 그죠? 누구한테 이뭐 예를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절대 못 들어요. 남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한다 그래도 나랏 녹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가 나한테 야뭐 이래 저래 뭐이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일반 직장인은 못 있고 나랏 녹을 먹고 공무원 사주로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 맞죠? 그런 사주라서 참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어거지 춘향이야. 그게 아니면 굳이 뭔가 딴 거를 내가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뭔가. 그리고 내 성격상 내가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남의 비유를 맞추고 못해요. 그런 거를. 그 장사죠. 그런 거를 못 한다고요. 그냥 뭐가 됐든 내가 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돼. 뭐가 됐든. 쫄따구 노릇은 절대 못 한다는 거야.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강하죠. 못 해요. 쫄따구 노릇은 못 하고. 그리고 기문 기구 아니면 안 돼. 그게 정확해야 돼. 이게 맞으면 맞는 걸로 밀고 나가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직성이 강해. 집안에 우리 같은 무당이 있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죠? 무당했으면 할머니 주력이나 그렇게 되겠죠. 할머님. 그죠? 그렇게 우리 같은 분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대주님도 우리 같은 주력이 있어요. 그런 주력이. 그렇기 때문에 꼭 무당이어서 뭐를 보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 어떤 촉감, 그리고 흥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데 막 처지고 까리고 이렇게는 못 사는 사주예요. 뭔가 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 거 좋아하죠. 뭐 어떤 어울림 속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흥이 나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가. 이게 좀 무당, 일반인 반, 무당 사주 반, 이게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와서 무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흥이 있다. 예감, 촉감, 직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사주가 남한테 눌려서는 못 사는 사주다. 그죠? 이렇게 산만 봐도 좋아요. 물만 봐도 좋아요. 우리 대주님은. 어디 딱 틀에 박힌 공간에 있어라 그러면은 어디 감옥 간것 같아. 그죠? 징역 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면 이 머리가 이게 뚜껑이 달려 열리는 거 같지. 좋아. 좋아서. 신이 나고. 그죠? 그거는 우리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고. 또 같이 사시는 분도 한번 갔다 오셨어야 되는 사주예요. 두분다 돌싱인 거죠. 그렇죠. 저기 뭐야,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마음자도 여리고 착하고 심성이 고와요. 맞아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쭉 놀리면 금방 터트려야 돼. 울어야 돼. 그죠? 장난인데도. 농담을 해도 그죠? 톡 하면 톡 터진단 말이에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마음자락이 약하단 말이야. 상처투성이었다고 그래. 살아온 게 상처 많았었고 풍파가 많았었다. 그래요. 고생했죠. 많이. 그랬던 소리가 나. 그죠? 그리고 어떤 우리 여기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표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직선적이에요. 뭐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양반은 잘 못해요. 그렇다고 숨기거나 거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진 못하고. 못해요. 대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 염려 이런 거는 해요. 마음이 너무 여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어떻게 어렵게 뭐 뭔 얘기가 있어도 이렇게 꺼내는 식 그런 식이죠. 그, 막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혼자 궁리하고 걱정하고, 어? 막 그래. 그렇다고 사람이 지질궁상은 아니야. 네. 지질궁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성이 여리고 어떻게 살 나이를 어떻게 어디로 먹었는지 몰라. 소녀 같은 감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소녀 같고 보면 네. 애기 같죠. 그죠? 네. 어? 네. 소녀 같고 정말 이 여자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예, 네. 그런 게 제가 이제 강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 측은지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두 사람은 직성에서 맞아서 만난 거예요. 이 여자분은 분명히 어떤 조상의 조화, 신의 조화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었고 아팠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여기 아프면 여기 낫고 여기 아프면 여기 낫고 네, 네. 반복적이어야 네, 돼요. 네, 네. 뭐가 어? 나야 되는데 그래도 강해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뭔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꾀부리고 그냥 주저앉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뭔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참 착하고 여린 반면에 밝은 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분에 대해서 딱 하는 거는 소녀. 맞아요. 네, 네. 소녀 마냥. 그지? 네, 소녀 같아 네. 그냥. 네. 그냥 뭐 이렇게 물들지 않는. 예. 그렇게 보여. 깨끗하죠 하는 게. 그죠? 예. 단지 이제 이제 신입을 두 번 갔다. 네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집에서 남의 밑에서 못 있는 사주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놀면 몸 아파서 못 놀아요. 예, 못 하더라. 집에서 쉬어라. 몸이 좀 안 좋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좀 쉬는 게 어쩌냐. 쉬면 더 아파요. 몸이. 예? 그러니 어디다가 대더라도 이분은 어디다가라도 이렇게 조금 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몸이 안 아파요. 안 그러면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그게 좀 더 심해져. 그게. 네.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몸 쪽으로, 건강 쪽으로 조금 힘이 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네, 네. 우리, 여기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이제 저기 뭐야 정년퇴직이라 그러나 네, 네. 정년퇴직할 때까지 쭉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돌변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그렇게 산다 소리도 나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소리도 나와. 네. 이렇게 마음 딱 잡으셔야 돼.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네 같은 사주들이 그냥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확 바뀌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뭐 나중에 퇴직금이라도 받으셔가지고 뭐를 저기 하시더라도 네. 하셔야 돼. 그 마음의 변사가 분명히 이를 거예요. 그 마음의 변사가.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알겠습니다. 힘들어. 네. 그리고 여자분도 그러고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이 되면서 여대주님이 조금 변화가 많아요. 직업의 어떤 직장 내에서의 변화도 있고 네. 변화가 조금 들어요. 변화가 조금 들고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 뭐 칭찬받을 일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좋은 거네요. 네. 네. 직장에서는 뭐 칭찬받을 일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제일 내가 불안한 건 뭐냐면 그 갑자기 발생되는 네. 마음의 변사 그 꼭 붙잡고 있으셔야 예, 된다는 예. 거예요. 그죠? 소리가 나는 거는 본인의 소리 나는 직업이 아니고 소리가 나는 거는 뭐야? 뭐 가서 취미 생활이 됐든 네. 두드러든 부시든 뭐라든 하세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답답해요. 그래. 요거 답답해.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이 악기도 배워보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하셔야 돼. 예. 악기는 뭐야? 우리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렇죠. 예,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게 예.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를 이겨가는 거야. 어? 근데 머리가 되게 아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 그래. 머리가 갑자기 아파. 누가 머리로 돌아가셨나 봐. 아니 없는데.
머리가 튀겨. 그래, 그건 모르겠어. 그런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응? 그럼 대준님 머리 괜찮아? 예. 지금 봐도 예. 어디 안 아플 것 같아. 저... 대준님은. 그래요? 근데 머리가 되게 아파, 지금. 집사람이 아마 그런 게. 머리 아파, 여기 대준님이. 목, 그, 이런 데도 좀 아파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병원에 계속 다녀요? 예. 조심하러 가세요. 예. 올해. 겨울에. 네. 올 겨울에요, 지금. 네. 그렇죠. 뭐, 동짓달, 또 섣달, 어? 네. 또 정월달, 이렇게 될 때까지 조심하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갑자기 숨이 막 차. 숨이 차. 응? 숨 차다 소리 안 해?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목 같은데. 이제 아프다. 어깨 절리다 뭐 이런 얘기는 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최근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치료만 받고. 머리 쪽도 한번 보라 하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이렇게 머리 쪽. 양쪽. 두통 같은 그런. 네. 두통같이 갑자기 머리가 탁 하고 아파. 그러니까 한번 머리 쪽도 검사해 보러 가세요. 네. 네. 응?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건강적으로야 그렇고 이렇게 한량같이 사세요. 직장은 다니되 네. 한량같이 그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막 풀고 뭐가 됐든 풀고 사셔야지 우리 대주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맥힘이 없어요. 앞으로 뭐 이혼하는 거는 뭐 요새 너무 흔해. 그렇죠. 흔해. 예. 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각시를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뜻 잘 받아주고 내가 그 상대를 보면서 행복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대주님 거는 누가 뺏어가도 뺏어간다 소리가 나와. 그게 뭐 무슨 모르겠어. 나도 말 나온 대로 했는데. 뺏어간 게 뭐지? 뺏어간다. 아무튼 건강을 잘 저기를 하시고 대주님 거를 그렇게 한다 소리가 나와. 이게 우리 대주님도 공줄로 살아가셔야 돼. 외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대주님 사주도 만만치 않은 사주단 말이에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남자니까. 하지만 내가 공줄로 살아가야 되는 자손은 그래도 어디 다니면서 믿고 가셔야 돼. 조금 빌어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집사람하고 저는 그래서 저 교회 같은 데는 아예 안 가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끔 이 절에 다니고 그러면 집사람도 그걸 때 되게 좋아해. 가면 좋다고. 믿지는 뭐 자 다니고 막 이렇게 절실하게 다니지는 않는데 그냥 절에 가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서로 둘 다. 그래서 절에는 전 시간 날 때 가끔씩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래요.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어쨌든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볼 거. 내년 뭐 그냥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뭐 별 적인 없이. 없어요. 네. 내년도 그렇고. 이제 내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어요. 내 기운자도 조금 바뀌고 내 운기가 조금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년 내년 내 훈년 훈년 되고 하면은 뭔가 직장에서 좋은 일이 또 있다. 좋은 일은 있다. 역마가 심한 사주는 아니에요. 좀 있긴 있죠. 역마가 심하고서 여기서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지는 않는데 본인 자체가 어디 한 군데 딱 박혀서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는 사주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게 내 저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움직여지는데 내년에도 들었긴 했는데 내 후년에도 들었어요. 그런 게. 어쨌든 뭐 좋은 일 있으면. 다행히. 왜냐면 작년 시절 해서
이쪽 안쪽으로 해서 너는 조금 힘들었다. 그거는 넘어갔다. 네. 넘어갔다. 이 소리는 조금 힘들었죠. 네. 그런 건 넘어갔다. 이렇게 내년을 시점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운기를 맞아서 간다. 네. 가는데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절대 공줄로 살아가라. 내 걸 뺏기지 마라. 자꾸 그 소리가 나와. 그 소리가 나오고 여기는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본인을 꺾으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절대적으로 네. 본인을 꺾으려고 못 살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받들어줘서 이제 저기를 조금 집착 아닌 집착 그런 게 힘에 아무래도 저보고 온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건 당연하죠.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걸려. 다른 거는 뭐 잘하니까 워낙. 네. 예. 그거는 뭐 이제 사랑이라고 보셔야지. 그래야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잖아요, 본인이. 그걸 막 그거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길들이고 꺾으려면 본인은 절대 그렇게 못 예,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초반에 잡으셔야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 화가 되고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죠. 예, 예. 그걸 처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여기 뜻대로 이쁘니까 다 받아주면 결국 나중에 또 그런 나를 또 그렇죠. 꺾는다 이게 또 돼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이번하고 끝까지 가시려고 하면 근데 뭐라고 하면 말을 들으니까 들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 불안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좀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는 거 아니죠. 여기 기준님은 대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저 단돌이를 잘 하세요.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그, 딸아이가 이제 아기를 출산해, 아직 결혼식은 못했어요. 갑자기 아기 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식을 먼저 낳았다? 자식을 먼저 낳았죠. 결혼하기 전에? 네. 올 8월 달에 아기를 낳았죠. 몇 살인데? 저 23살. 일찍 낳죠. 내년이 24살 되는 거고. 근데 애기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지들끼리 잘 살기엔 지금 잘 사는데. 동거를 한다? 아니요. 혼인신고하고. 그 양가 부모님들 그 생전대까지 다 맞추고, 결혼식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지들끼리 점점 살고 있고. 딸이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서 많이 바뀌었더라고, 지가 막. 그 애기에 대한 그 모성애도 생각 외로 너무 그 모성애도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한 아이가 또 일찌감치 낳았으면 일찌감치 낳았으면 일찌감치 철이 들겠죠. 네. 못 잡아. 그 딸 못 잡는다고 소리가 나와. 근데 자식 낳아서 낳았다고 잡는다 소리 나온다. 말하자면 딸도 천방지축이라서. 네. 근데 애기 낳고서 바뀌었어요. 일찍 낳고 철 들으라고. 철 드는 거지. 천반 뒤축이야. 걔도 머리 위에 사람 없는 애로 보여. 네. 딸이. 맞아요. 그죠? 그 큰애가 그래. 큰애가. 내가 최고다. 예. 네. 큰애가 그런 게 강해. 어떻게 아빠가 키우는 자식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손은 많이 갔죠. 제 손이 많이 갔지. 아, 당연히 그건 하지. 엄마하고 또 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손이 많이 괜찮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걸로다가 내가 빨리 철들고 생활력 강하고 안 그러면 천방지축에다가 뭔 짓을 하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고생했죠. 그죠?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맞아요. 이렇게 대려 그게 어떻게 되면 아기를 일찍 낳았다 해도 그 이로 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내가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활력 강해져.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 똑똑하고 야물어요. 머리가 아주 좋고 막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야물딱진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네. 그래야죠.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감사. 또 물어보고 있으세요? 그 뭐 저기 지금 이제 집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이제 수입이 그닥 뭐 자기한테 생각했던 거 이하로 되니까 그래서 매일 그거에 갖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미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해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안달나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매일 그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올해는 힘이 들어. 올해는 그걸 장사를 한다고 해도 힘이 들어. 그게 조금 견디고 하라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취미생활로 하라고 하면 그게 취미생활이 돼요? 안 되죠? 예, 저는 이제 마음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본인은 다급한 거지 자꾸. 아, 더 돼야 되는데 얼마 내가 예상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돼줘야 좋은데. 그런 게 아니 올해가 수가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수가 올해 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저기 뭐야 올해 우리 동지딸 지나고 뭐 섰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남겨야 돼요. 남기면은 그냥 해 나가요. 그 현지도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도 안달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라. 내년을 보라. 그렇죠. 내년을 맞아. 보라고. 올해는 그냥 수가 안 좋으니까 수가 안 좋을 때 또 문을 열었구만. 그러니까 올해는 수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 내년 보라고 하세요. 뭐 내년에 봐야 얼마 안 남았어.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가서 해보고 해도 못 견뎌.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 했다가 아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 사람들이 이상하고 뭐 그런 게 가물이라서 그래요. 가물. 그래서 그래요. 조금 그런 게 가물이라서 그 예를 들어서 나이가 서른 살이면은 내가 무당하라고 해요. 그런 사주예요. 아 집사람. 네. 뭐 저부터 더 세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집안은 무당이 있는 게 확연히 보이고 이쪽 집안도 분명히 누가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잖아. 남자들은 알아도 시 와가지고 있어도 무시하고 아니다가 하고 그래.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대박 알아. 왜냐면은 조금만 그래도 남자는 조금 어디 아프면 아, 괜찮지 하고 털고 일어나는데 그쵸, 여자들은 이제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또 가정으로 치고 막 이러잖아요. 둘 다 막 그렇게 직성으로 만난 사이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직성이 좀 세고 내가 말하자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러고 조금 그래서도 좀 두 사람이 그 직성의 티격이 붙으면 안 되니까 서로 잘 화합해서 살으셔야 되고 그죠? 이렇게 서로 눌러라고 하고 서로 누가 누구를 눌러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다 그건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장사를 해서 그냥 그럭저럭 내가 해나가고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살으셔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일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 또 그렇게 하고 인사들 드리고 사셔야지. 내가 좋은 일 있고 하면 도와주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직성이라 올해 그래서 힘드신 거야. 이렇게 조금 올 지나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또 물어볼 거 있어요? 또 뭐 저의 뭐 다른 거는 없죠. 말년에 잘 살까? 네, 가장. 말년에 어찌됐든 안정되게 살죠. 말년에 뜻은. 돈 벌으셔서 임대업 하세요. 나중에 저기 하면 뭐라도 해서 임대업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 제가 원하는 게 그건데. 임대업을 하세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가 돈이 좀 되고 부동산 쪽으로가 돈이 좀 되고 그런 사주세요. 네.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